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살아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1년 하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022년 새해 신년 축복소리의 둘째 날 주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때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인천 순복음교회가 복이 되는 복된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복이 되는 복된 삶이라 약속이요 명령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 축복성의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제자들이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든 개혁자님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신령마다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남성의 색소폰 연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지교와 지성전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힘입어 수고하고 헌신한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과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따르는 사람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주 앞에 드리고 맡기고 주를 따를 때 주께서 약속하신 귀하신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서로 믿음으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예, 하나님 복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또 반갑게 인사합니다. 성경센터 인터넷 사용자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신년 축복송의 두 번째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 결단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복 많이 받는 사람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1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1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의 고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구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마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갔더라. 아브라함이 고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메비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일을 메기세덱에게